안녕하세요. 민성호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에 일반층 타입과 그리고 4층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루프탑 세대를 촬영하러 이렇게 파주 금촌을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초대형 단지인데요. 무려 20개동 160세대로 분양 계획 중에 있는데 1차 11개동은 확정이 돼서 4개동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촌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요. 제가 오늘은 일반층 타입을 주로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고 루프탑 세대에서 달라진 점만 또 따로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니까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루프탑 세대는 아무래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아래 구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점 촬영해서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쪽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공간이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여기 와서 주차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라인들이 그려진 데들 빼고 요런 데들 보면 라인이 안 그려져 있어서 여기도 주차 공간 아닌가요? 했더니 지금 라인이 없잖아요. 여기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이 나오고 나서도 남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무려 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 두 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신축 빌라 단지입니다.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 공간만 이렇게 넓다니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서 입지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는 약 920m, 초등학교가 650m, 중고등학교가 9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대형마트죠. 하나땡마트 여기까지 약 320m, 그리고 버스정류장까지도 320-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파주시청까지 1.9km, 그리고 파주의료원, 파주에는 대형병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현재 금촌에 있거든요. 그 대형의료원이 여기서 2.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상암까지 가는데 31km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 은평구까지 가는데 24km 정도 나왔는데 모두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확실히 서울까지의 진입이 짧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조건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7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약 1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5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을 시작한 4개 동은 오늘 소개하는 이 집하고 구조, 평수가 모두 똑같습니다. 4층 루프탑 세대만 아래층에 계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구조가 좀 달라서 제가 여기 2층에 있는 타입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4층에 다시 올라가서 달라진 점 또 소개를 할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가로 세로 폭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아래쪽에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둘 수 있는 틈이 있고요. 신발장은 일반적인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초등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중문은 슬리명 사면동 중문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요새 이런 구조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현장도 이렇게 복도식 구조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구간들은 다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방들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먼저 입구의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가 아주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성인이 쓰기에 무리가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크기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이 침실을 보니까 층고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재보니까 이 침실도 2550 정도 됐고요. 통로 포함해서 거실 구간도 2550 정도 됐으니까요. 신축빌라 치고는 꽤나 높은 층고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가 높은 게 뭐가 좋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도 보통 2400에서 2450 사이입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가 2500이 넘는다는 건 층간 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층고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니까 층고가 높은 게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 크기도 확실히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자, 들어오면 안방이니까 공간들이 더 있어야겠죠. 이쪽에 더 있습니다. 자, 위에 수납장이 하나가 달려 있고 샤워기도 있고 양변기 세면대도 있는데 파티션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요. 여기 세로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 샤워를 하기에도 전혀 무리는 없는 안방 욕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기역자로 행거도 설치를 해놨고 수납장도 하나 채워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이 가로 세로 폭이 꽤나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드레스룸 공간을 또 확보를 해놨습니다. 수납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침실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에서 보여드렸던 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은데 살짝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성인이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로 방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면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단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 달려 있고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 파티션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쪽에 홈을 파놨죠. 여기는 세면용품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메인 욕실까지 이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복도의 마지막 침실, 여기가 멀티룸인데 뭐 침실로 써도 좋고 그냥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방으로 쓰겠다 그러면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방은 거실 쪽으로 해서 벽으로 다 막아놓은 게 아니라 좀 개방감도 살리면서 파티션으로 위에를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은 침실로 잘 활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드레스룸이나 서재 같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죠. 물론 침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침실로 쓰겠다 그러면 커튼 하나 정도 또는 블라인드 하나 정도는 달아주셔야겠죠. 자, 멀티룸까지 해서 복도에 쭈루룩 침실들이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도 작은 거실은 아닙니다.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채광도 상당히 좋다는 걸 딱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다 트여 있습니다. 방향이 남서향인데요. 이쪽이 남향이고 해가 이쪽에 떠 있죠. 현재 시간이 약 11시 정도 됐는데 이쪽은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해를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면으로는 같은 빌라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동간거리가 꽤나 멉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전부 주차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라인은 없지만 제가 바깥에서 추가로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답답함은 전혀 없는 거실이고 저 앞에 있는 동도 지금 제가 촬영하는 요 타입하고 구조, 평수, 가격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앞동은 뻥뻥 다 뚫려 있고 막힐 일이 전혀 없는데요. 아직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집을 촬영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뻥뻥 뚫려 있는 또 가격도 같은 저 앞동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안방 이렇게 해서 두 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은 주방인데요. 주방 쪽으로도 창을 크게 만들어 놨죠.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추가 식탁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을 바로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판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만 갖다 놓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우리는 식탁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 앞쪽으로 해서 6인용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두대 나란히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 또 수납장 채워져 있고, 옆으로도 수납장인데 열어보면 이 수납장은 안에 선반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주방은 기역자 형태인데요.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어서 기본 수납은 가능한 그런 주방 공간이고, 이쪽에 포인트 수납장 하나가 있습니다. 또 옆에 흑경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도 있고, 바로 옆에 방파 오븐 레인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으로 개수대가 있고요. 메인 쿡탑은 이쪽에 3구 전기 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레인지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주방 옆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은 보조 주방으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간도 꽤 넉넉한데요. 자, 안쪽에 보면 2구 가스레인지 보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상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 수납이 가능한데, 이쪽에 작더라도 개수대가 하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자리가 있고요. 수직으로 건조기까지 세워 놓는다면 공간이 꽤 많이 남겠죠. 넉넉한 다용도실도 있고요. 환기창을 빼고 이쪽에 통창을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통창을 만들어 둔 거, 개방감을 살린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층, 2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위에 4층에 올라가서 루프탑 세대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복도식으로 생긴 것도 똑같고요. 거실 주방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하나 달라진 점은 아래층에서 보셨지만 요 끝에 멀티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루프탑 세대는 계단 때문에 이 멀티룸을 완전히 개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계단을 설치를 하고 그냥 이쪽에 있었던 벽을 없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해놨고, 계단도 이 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4층 루프탑 세대는 멀티룸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래층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자, 계단은 폭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꽤나 넓은 계단으로 만들어 놨고, 이제 끝까지 올라오면 여기 루프탑으로 나가기 전에 다락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층하고는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보통은 올라오면 뭐 화장실도 있고 방도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루프탑 세대는 일반적인 복층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쓸수 있는 공간만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탑 세대는 실사용 면적이 45평입니다. 10평 정도가 일반층보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고가 꽤나 높았는데요. 이쪽이 2300, 갈수록 내려왔는데 저쪽 끝쪽이 한1660 정도 되니까요. 전반적인 층고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루프탑으로 나가서 테라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면 여기 테라스는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참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디딤석도 만들어놨고, 파쇄석도 이렇게 깔아놓고, 중간에만 데크를 설치를 해놨는데, 확실히 하늘정원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두셨고요. 한쪽에는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안쪽까지 공간이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이런 테라스 공간이 루프탑 세대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자, 복층 같으면서도 뭔가 복층 아닌 듯한 루프탑 세대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층보다는 가격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격과 입주금 정보까지 해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나머지 주요 정보들은 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금촌에 이렇게 대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촌에 얼마나 더 많은 집들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집들이 생겨날 때마다 또 열심히 촬영해서 소개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